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도전 NCC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볼 페이지는 39페이지. 꽃무네 디 로마에 들어가시면 문제지가 나오는데, 요거에 39페이지 62번. 이거는 이제 지리 문제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 네, 구글 번역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Qual è il pronto soccorso?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 Piazza dei Navigatori?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 Piazza dei Navigatori? Né. Quale? Boshinga, il pronto soccorso, ungepsh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 Momoe, to kakaon. Piazza dei Navigatori. Piazza dei Navigatori가 어디 있는가 한번. 거기에 가장 가까운 병원은 여기가 Piazza dei Navigatori입니다. 구글 맵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치면은 Piazza dei Navigatori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무로고요. 이쪽에가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길이기 때문에 나가는 길.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오스페달레 CTO.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ll'hotel Sheraton? Hotel Sheraton. Hotel Sheraton을 찾아야 되는데. 호텔 쉐라톤. 여기서 이제 구글 맵에 들어가면 여기죠. 호텔 쉐라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어디냐? 답은 2번 산 에우제니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어디냐? 산 에우제니오. 안 보이네. 에우로에 있는 병원 산 에우제니오.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산 오스페달레 산 에우제니오. 산 에우제니오 여기 있는데요. 좀 줄이면 이쪽 부근에 호텔이 이쪽 부근에 여기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 산 에우제니오. 네, 다음 문제. 에우로 쪽에 있네, 에우로. 이번에는 문제가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lla stazione Tiburtina?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lla stazione Tiburtina? Le stazioni Tiburtina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에 있는가? 네. 3번. 오스페달레 산드로 베르티니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디오 올림피코, 밀비오 다리 근처에 있는 스타디오 올림피코에 있는 근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어디 있는가? 이거는 산 지아코모, 오스페달레 산 지아코모 한번 찾아볼까요? 오스페달레 산 지아코모. 어디 나와? 이쪽이네. 네, 좀더 크게
Lepanto. Stadio oddio guardi떼베레 강이 흘러가고요. 어렵다. 아무튼 구글 맵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66번.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lla stazione di Trastevere? Trastevere, che è la stazione più vicina, San Camillo, ospedale San Camillo. Poi 67번에 답. 문제는 Piazza Indipendenza. Piazza Indipendenza. 이거는 Termini 바로 옆에 있죠. Termini 가볼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은 폴리클리니코 움베르토 프리모가 되고요. 네,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레디 로마, 피아차 디 레디 로마. 레디 로마는 산조반이 지나서 그쭉 메트로가 지나가는 쪽이죠. 아피아 누오바 쪽에 병원이라 가장 가까운 병원은 오스페달레 산조반이에요. 산조반이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uale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 Piazza Irnerio? 저도 잘 모르겠어요. Piazza Irnerio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iazza Irnerio. Piazza Irnerio가 여긴데 여기는 어딘가? Cornelia. 코르넬리아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쪽 발도 델 리오발디 사이에 여기네. 바로 전에 여기 아우렐리아 가기 전에 이쪽에 그 우리 자주 쓰는 호텔이 있고요. 바로 전에 여기 바티칸에서 쭉 올라오다가 바로 여기 큰 길을 만나기 전에 코르넬리아 가기 전에 요 위치 가 이제 피아차 이르네리오네. 이르네리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오스페달레 산카밀로. 네, 산카밀로 오스페달레 산 카밀로 좀더 축소를 해서 피라미드 메트로가 B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A선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아무튼 산 카밀로 병원이 제일 가깝다고 하고요. 그 다음 문제 70번. 70번의 문제는 피아차 볼로냐. 피아차 볼로냐. 띠불띠나 그쪽인데요. 피아차 볼로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아까 나왔던 산드로 페르티니 띠불띠나에서 메트로 B가 지나가는 피아차 볼로냐. 그 다음에 Qual è il pronto soccorso più vicino a Piazza Bologna? 왜 틀리네? 똑같은 문제인데. 이 중에 그 중에 70번 중에 그래도 가까운 건 산드로 페르티니고, 그 다음에 피아차 볼로냐에서 가까운 거는
폴리클리니코 카실리노. 이거 좀 이상하다. 71번에 문제를 한번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71번. 71번에 3. 3. 폴리클리니코 카실리노. 이거는 카실리나 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72번으로 넘어갑니다. 72번. Allorché si è coinvolti in un incidente stradale è sempre obbligatorio soccorrere gli infortunati. Allorché si è coinvolti in un incidente stradale è sempre obbligatorio soccorrere gli infortunati. 네, 72번의 문제. Allorché 뭐뭐일 때 si è coinvolti 이제 발생했을 때 si è coinvolti 연루됐을 때 in un incidente stradale 교통사고에 연루됐을 때 에 뭐뭐시다 sempre 항상 뭐뭐시다 obbligatorio 의무다 soccorrere l'infortunati 사고 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의무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바산도. 그냥 이렇게 구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식을 가지고 basandosi su conoscenze di primo soccorso. 네. basandosi su conoscenze di primo soccorso. 바산도시, 바사르시의 이제 기초하다의 동명사죠. 뭐뭐에 기초하면서 수, 뭐뭐에 코노센자 지식, 디프리모소코르소 첫 번째 응급 지식. 한국말로 하면 응급처치네요. 프리모소코르소 응급처치, 프리모소코르소 응급처치 지식에 기초해서 한다. 그다음에 73번. 일 conducente che accusa segni di stanchezza cosa deve fare? 네, 한번. Il conducente che accusa segni di stanchezza cosa deve fare? Il conducente 이제 운전자 che 뭐만 운전자 accusa accusa는 고소하다. 근데 여기서는 나타낸다는 거죠. segni di stanchezza 그 피곤의 표시 피로의 증후가 악고사로 나타날 경우에 고사 대비 파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당연히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73의 답은 2번. Raggiungere la più vicina piazzola di sosta e riposare. Raggiungere la più vicina piazzola di sosta e riposare. Raggiungere, 도달하다, la più vicina, 가장 가까운 piazzola, piazzola, piazzola di sosta. 잠깐 그 정차할 수 있는 장소, piazzola에 멈춰야 된다. 그리고 리포사레 휴식을 취해야 된다. 다음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Se si assumono farmaci, si deve. Se si assumono farmaci, si deve. Se 뭐뭐시면 si assumono 이게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Si assumono. 파르마치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 74번의 답은 2번. Mm-hmm.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붙여놓을까? Se si assumono farmaci, si deve evitare di mettersi alla guida. 한번 더. Se si assumono farmaci, si deve evitare di mettersi alla guida. De evitare, 피해야 된다. Evitare di mettersi, 시작하다, nota, alla guida. 운전하기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약물을 복용하면 이제 이상한 환각이라든가 아니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전을 피해야 된다. 메테르시 알라 구이다. 운전하기를 멈춰야 된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